오늘 371쪽 14장입니다. 자공이 문할 공문자를 하이 위지 문야 입고 제발 인히 호학하며 불치하문이라 시이지문야니라. 공문자는 위대분이 명은 어람 범인이 성민자는 다 불후학하고 위고자는 다치하문고롬. 실법에 유이 근하 고문으로 위문자니 개역 인소난야람 공어득시 위문은 이차이라. 소시발 공문제 사태숙질로 출기처이 처지러니 지리통어 초처지제한댐 문자노하야 장공지할세 방어중리하님 중리부대하고 명카이행하시다. 지리분송한대 문자사질제유로 실공길하님 기위니여차루대 이시왈문하니 자는 자궁지소이의 문야람. 공자 불몰 기선하야 언능 여차라도 역초기위 문의니 비경천 위지지 문야람. 오늘은 사람 이름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죠? 사람 이름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반 사람은 그냥 사람 이름 하면 성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 선배들부터 쭉 내려왔던 이름은 네 가지가 있지, 그죠? 명, 이름명, 명, 자, 그죠? 호, 시호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명은 사람은 이제 사람 이름을 들여다보면 성이 있고 돌림자가 있고 이름자가 있죠. 그죠? 돌림자 없는 집도 있지만 대체로. 그러면 성은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돌림자는 그럼 뭘까요? 돌림자에 돌림자를 짓는 그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체로 보면은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뭐 저희는 뭐 1, 2, 3, 4, 5, 6 이렇게 나간다 하는데 1, 2, 3, 4, 5, 6, 7, 8 쭉 나간다 해도 숫자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다. 그 다음에 대체로 보면은 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이름을 쳐요. 돌림자를 쳐요. 근데 오행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 대원칙. 하나는 상생의 원칙이 있고, 그죠? 상생. 너무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상생의 원리가 있고 상극의 원리가 있어요. 그죠? 물은 불을 끄지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물을 먹고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상생의 원리, 하나는 상극의 원리가 있는데, 상생과 상극의 원리의 그 핵심은 어디 있냐면, 끊임없다는 데 있어요. 끊임없다. 아까 숫자를 말할 때도 숫자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림자를 넣는 그 기본 생각이 뭐냐면, 그 집안이, 자손이 끊이지 말라. 끝없이 이어져 나가라. 그런 의미. 그런 염원이 들어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돌림자를 넣은 거고, 어저께 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목 말씀하셨지요? 소목. 소목도 소목, 소목. 사실은 음양, 음양 이렇게 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손이 이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성씨가 있고, 그죠? 돌림자가 있고, 이게 돌림자는 그 씨족의 바램이라고 할수 있죠. 그 씨족이 끊기지 말라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한자 져주는 게 이름인데 그 이름은 뭘까요? 부모가 우리 지역의 원리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하늘과 땅이 생기고 거기서 사람이 생기고 남녀가 생기고 부부가 생기고 그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서 나온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 자식이. 그죠? 그 자식한테 부모의 간절한 바램이 실리겠죠. 근데 그 바램은 바로 삶에서 얻어진 지혜의 핵심일 수 있지, 그죠? 내가 살다 보니까 곧게 사는 것이 좋다더라, 고들정,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더라, 착할 선, 그죠? 아름다워야 한다더라, 아름다운 미, 이런 거. 근데 대체로 사람 이름자를 보면, 남자는 양을 상징해서 강한 쪽에 이름을 많이 바램을 두고 있고, 여자들은 되게 그 구소록변이 들어간 글자를 넣어서 옥처럼 남한테 소중하게 대우를 받아라. 그런 의미의 이름자가 되는 건가요? 근데 거의 뭐라고 해도 거의 그 보배랍다든지 남이 함부로 하지 않을 그런 한자를 가지고 여자들의 이름을 졌어요. 그죠? 아니면 촌지의 이치를 담아서 짓기도 해, 그죠? 그죠? 딸을 순, 순할 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촌지의 이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름 딱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름은 그 성씨와 돌림자와 그다음에 이름을 갖고 있다 해야지. 돌림자는 그 씨족의 바램이고 그 이름자는 부모의 바램이다 해야지. 근데 때로는 부모가 지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지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때부터인지 밖으로 나가서 이름집에 가서 짓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죠? 이름집에 가서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아, 획수. 예,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따져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실은 큰 의미에서 볼 때는 모든 사물이 다 이름이 있듯이 그 이름에는 의미가 실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의미는 소중하게 본그 사물은 소중한 이름을 지어주고, 그죠? 하찮은 것들은 하찮은 이름을 져주지만 거기에도 다 천불생 무릎지인이라고 하늘은 사람을 낳을 때저 먹을 거다 타고나고, 응? 땅은 또 이름 없는 뭐풀 이런 걸 내지 않는다고 하듯이 다그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사실은 부모가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이게 소중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그걸 넣어주는 이름이 더 소중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의 바램대로 자식이 자라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는데 부모의 바램하고 좀 엇박자가 날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엇박자라고 않고 과부족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주는 기회가 한번 있어. 그게 바로 남자 만 20세 생일날, 여자 만 15세 생일날. 그게 이제 관례, 계례라고 하잖아요. 관계례라고 하는데 관례는 갓을 씌워주는 성인식이지, 그러니까. 여자는
비녀를 꽂아줘서 어른으로 이제 딱 인정해주는 그날 이름의 과부족을 채워서 보정해주는 것이 자예요. 자. 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바램을 보다 더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짐이 무거우면 못 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 이름에 기대했던 것이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 그거를 보정해주는 과정이 자라고. 근데 자는 평생에 한 번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라는 건 지금 말하면 주민등록번호처럼 옛날 족보에는 반드시 성인식을 한 사람은 자가 있어. 그죠? 그래서 호적에 등재가 돼 있는 거야. 몇 대주 할아버지, 그럼, 아, 그분은 함자가 이거에다가 자는 뭐, 반드시 써 있어, 그게. 그게 그 우리 조상님들이 내려왔던 아름다운 바램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 해결됐지요? 명자. 호는 그럼 뭘까? 호라는 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평탄한 길로만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아주 극도로 잘 나갈 때도 있고, 아주 나락으로 떨릴 때도 있거든. 오르락내리락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오르락내리락이 있을 때 사람은 되게 너무 잘 나갈 때는 이게 극집반이니까 그 이치를 담아서 너무 마음이 뜨거나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또 기울어지니까 그럴 때도 호를 짓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업디지 않도록. 그런가 하면 되게 그때 짓지 않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일 때 내리락 할 때 이 바닥까지 내려올 때쯤 되면은 거기서 더 내려가면 죽음인데 그래도 사람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여기서 뒷구이로 서야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대개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 사람 뭐? 사람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아. 마음이 뭘로 표현되죠? 말로 표현돼. 그럼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받은 걸 혼자 끓이고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둘러보니 바위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언제 봐도 변함없이 그 상처는 그냥 있더라 이거지. 이게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을 그 산천에 대게 붙여서 자신의 새로운 자기 마음 지킴이를 삼았던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호가 그런 쪽으로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스스로 더 이상 떨어지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지기 위해서 자기가 설정한 것을 자호. 그죠? 그런가 하면은 옆에 친한 친구가 아니면 선생님이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너무나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권해주는 호를 아호라고 그래. 아호. 그 아름다울 아자. 근데 이제 대체로 자기 스스로 지은 호를 자호라고 하는데 사람의 호를 부를 때는 아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름다운 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한시백일장 이런 데 가보면 성명, 그 다음에 아호 이렇게 쓰게 돼 있어. 그죠? 그게 아호라는 게 그게 생긴 거라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호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호를 안 짓고 대개 그런 상황이 되면 뭐 하죠? 그 종교의 귀의를 하죠. 그죠? 종교의 마음을 두지. 그지요? 종교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범상한 평범한 사람끼리 부딪힌 사람들 세계가 아닌 위에서 있는 분을 우리는 추종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얽힌 것들을 우리 사람한테 이렇게
사실은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죠. 지금은 그래서 종교에 많이 귀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호가 있잖아요. 시호. 죽어서. 시호라는 것은 뭘까요? 시호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지어줄 때도 부모의 바람이 됐지요. 그리고 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걸어갈 걸 다시 설정하고 설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좌우명처럼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평생을 자기가 그 일을 하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또는 정년퇴임을 한 뒤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해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큰 틀에서 하다 보고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법칙이 있어. 그걸 시법이라고 그러는데 시법이 정해져 있어. 그 시법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을 때는 요 시호가 맞고 요렇게 맞고 그리고서 이제 그 시호를 내려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해 주다 보니까 대개 그 시호에 맞게끔 보상을 해줬어. 그 보상이 바로 조선시대 때는 토지로 줬어. 근데 토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녹봉을 줬어. 돈을 줬어.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지금 시대에도 시호가 있잖아요? 시호가 있는데 시호를 받으면 지금은 돈으로 주지. 근데 돈으로 주는데 공평하게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올림픽 훈장 이런 거 금메달 이렇게 따면 매월 얼마씩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직 우리 같은 교사는 교직이 있는데 교직에서 35년 이상 37년 이상 40년 이상 뭐 이렇게 근속 경험하면은 뭐 훈장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공직도 마찬가지. 몇 살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했으면 무슨 훈장 다른데 그 훈장만 받고 훈장증만 기억해주고 지금은 그 뒤는 안 줘. 왜?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호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그 시호를 받기까지는 대단한 업적이 있어야 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글올문자, 일성자, 문성공 하면은 문성공파이죠? 무슨 파 이게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시호를 주면서 그분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를 줬거든요. 위토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자손들이 거기서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무슨 문파. 그 할아버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소종이라고 하나요? 되게 보면 그렇게 갈락이 난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를 네 자로 하면은 돌아볼 고, 이름명, 생각사, 오를의, 이 전체를 고명사의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지어준 의도를 안다면 그때부터는 부모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자공이라는 제자가 시호라는 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내려주는 공론이잖아요. 그죠? 공론인데 거기다 대고 또 글월문자 문이라는 시호는 아주 좋은 것이잖아. 근데 여기 말하는 공문자라는 사람은 행실이 참 보잘것 없었는데 보잘것 없는 게 아니라 행실이 참 추한데 추잡한데 그런데도 그럴 문자 문이라는 시호를 줬단 말이지. 그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보시죠. 자공이 문할 자공이 묻기를 공문자를
하이위지 문야 있고, 이게 본명은 공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럴 문자, 문자를 줬단 말이지. 이게 공문자를 하이위지 문야 있고, 무엇 때문에 그럴 문자, 문이라고 했습니까? 시호를 왜 문자를 줬습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공자께서 그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거죠. 민이 후학하며. 이 민자는 지금 말하면 IQ가 높은 거예요. IQ가 높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사람은. 근데 다 아시다시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하지요? 머리를 믿지요. 이렇게 공부를 잘안 치요. 좋아하지 않지요. 근데 이 공문자라는 사람은 민, 머리가 아주 좋으면서도 호학, 배우기를 좋아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우리 고관대작이라고 하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나를 따르라 거의 이런 주의지. 그죠? 근데 이 공문자라는 사람은 불치하문이야. 하자가 낮출 하자요. 자기를 낮추어서 질문하는 것. 아니면 자기보다 지위가 낮을 하자로 봐도 되고. 낮은 사람한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 쉽지 않은 일이, 그죠? 지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아랫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거의. 말을 귀담아 듣는 정도도 그런데 아랫사람한테 묻는 거는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 이 공문자라는 사람이 그럴 문자, 문자의 시호를 받은 것은 미니호학, 불치하문, 요거. 이것 때문에 받은 거야. 시의위지분이라. 이로써 그럴 문자, 문자를 받았다 해야지. 문이라고 일렀느니라. 왜 그런가 하는 이제 주석에 나와 있어. 한번 보시죠. 공문자는 위나라 대부요. 이 논어에 나올 때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면 거의 어느 나라 대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말하면 장차관이에요. 장관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자 시대 그때의 역사적으로 정리된 글이 춘추인데, 춘추에는 대부 이하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대부 이하는 사람 취급도 못했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 논어에도 보면 누구누구 나오면 그 사람은 꼭그 나라의 대부야. 근데 그 나라가 크든 작든 어쨌든 거기서 지금 말하면 장관 정도는 한 사람이라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공문자는 위나라 대부였는데 이름은 어달. 범인이 성민자는 다 불호학하고, 대체로 사람들이 성민자, 성품이 민첩한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범인이 성민자는 다 불호학하고, 이거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릇 사람들이 성민자, 성품이 민첩한 사람, 즉 IQ가 높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불호학, 많은 수가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아. 그 잔주를 보시면 식이천자하야 다태어 학이요. 그 하늘로 부여받은 그 머리를 믿고 다태어 학 배우는데 게으름 피는 이가 많아. 대체로 그래. 예나 지금이나 뭐 이게 벌써 거의 그렇잖아요. 또 위고자는 다치하문이야. 지위자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다치하문,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가 많아. 왜냐하면 거기 잔주에 나와 있어요. 위고 자교하여, 그죠?
지위가 높으면 스스로 교만을 떨어. 속된 말로 건방져져. 그래, 그 얘기에요. 다치 무너 비하여.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낮은 사람한테 묻기를 부끄럽게 여겨. 고로, 그래서 시법에, 시호를 내리는 법에, 유이 근학 호문으로 위문자하니. 근학,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으로서 그럴 문자를 삼는 게 있어. 이게 근학 호문 이렇게 네 글자만 해도 굉장한 공부예요, 그죠? 이 호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지요. 묻기를 좋아하는 거. 개역 인소 낫냐라. 이것 또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어려운 바야, 그죠? 쉽지 않은 바야. 공어 득시 위문은 2차 2이라. 공어가, 이게 공문자인데, 공어가 득시 위문, 시호로 그럴 문자를 얻은 것은 이것 때문일 뿐이다, 이거야. 다른 게 아니라, 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럴 문자 시호를 받았다, 이거야. 우리가 잘 아시는 여기 율곡 선생님의 시호는 문성공, 그죠? 그런가 하면 태계 선생님은 문순공, 그렇죠? 또 뭐 다 각 집안에도 계시겠지만 저희 조상님 중에도 문정공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경공도 있고 문목공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자가 많습니다. 이제 공어의 그 행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소시왈 공문자 사 태숙질로 출기처의 처지러니. 소시가 이제 소동판인데 소시가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공문자가 태숙질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태숙질에게 출기처 그 자기 태숙질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아내를 내쫓고, 그죠? 이제 태숙질이라는 사람한테 그 부인을 내쫓고 처지려니. 처지라는 걸 저희에 배우셨죠? 공자께서 처지하셨다는 거 배웠잖아요. 뭐예요? 아내로 삼아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문자가 태숙질을 사위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잘 살고 있던 태숙질을 꼬드겨서, 속된 말로, 아내를 삼아줬다는 게 뭐예요? 사위로 삼았다. 그랬는데 이 태숙질이, 질이 통호 초처지지 않대. 근데 이 태숙질이 자기 처제랑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초처지제니까, 본처의 여동생이죠. 본처 여동생한테 간통을 했어. 이게 이렇게 역사에 남을 정도 뭐 얼마나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드러난 거고. 그러자 문자 노하야 이 공문자가 화가 났지. 사위를 삼았더니 이놈이 가서 그 본처 자기 본처 그 여기한테 가서 그 간통을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장 공제할세. 그래서 이제 이제 공격을 하려고 치러 가는 중에 방어 중리하니 그 중간에 공자님을 찾아와서 그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했는데 괘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겠죠. 그러자 중리 부대하고 공자께서 대꾸도 안 하시고 명가히 행하시다. 수레를 명하여 떠나셨다. 말 같지 않은 소리니까 듣지도 않고 그냥 휙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질이 태숙질이 분송한대. 이게 위나라에 있었던 사람인데 송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어. 이제 무서워서 장이로는 무서워서. 그러자 문자 사 질제유로 실 공길하니. 그러자 이 공문자가 사 질제 태숙질의 동생인 유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 공길. 공길도 보니까 같은 성씨다 보니까 자기 조카나 뭐 누구 되겠죠? 공기를 아내로 삼아줬다는 건 뭐예요?
사실 그 태숙지를 되게 좋아하긴 했나 봐. 태숙지의 동생한테 또 그렇게 또 시집을 보낸 거야. 그러니 기 위인이 여차로되 그 사람 댐디미가 그 소행이 이와 같은데 그런데도 시활문하니 시호는 그럴싸하게 그럴 문자 문자를 떡 받았으니 차는 자공지 소위 의 문자라. 이것이 바로 자공이 의심해서 질문한 까닭이다 이거지. 그지요? 그런데 이 뒤에다가 이것만 딱 놓으면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주석을 더 다루신 거야. 공자 불물 기선하야. 그런데 성인은 엄정하신 거죠. 불물 기선, 그 선한 것, 장점을 뭘 사라뜨리지 않아. 이 몰자는 이게 물에 이렇게 있던 물체가 물에 가라앉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인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라질 몰자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없애지 않으셔서 언능 여차라도 능히 행실은 비록 이러하더라도 역촉 이위문이니 또한 그럴 문자 시호를 받을만하니 비 경천위지지 문자라. 경천위지의 문은 아니다 이거야. 경은 세로가 경이지요. 위는 가로가 위고, 그죠? 그래서 천지로서 사실은 천지의 이치로서 날줄 시줄로 다 삼아서 그대로 행한 분, 그분은 공자님이시죠. 성인이시죠. 그 공자님의 시호가 문선왕이잖아요. 그럴 문자. 그때의 문자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